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소셜열 PC라는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구는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교육용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용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셜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소셜이면 저희들의 사회공학적인 기법이라기도 하고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속이는 그런 기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 쪽, 우분투, 맥OS 쪽에서도 모두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2.7 환경에서 여러분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파이썬 2하고 또 파이썬 3가 모두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요거를 보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제 같이 실습을 할 때는 요 페이지 구글에서 소셜 PC라고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화면을 같이 보여야겠네요. 자, 우선 git 주소를 여러분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git clone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쪽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requirements 파일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각각 모듈들에 대해서 버전들, 여기 호환되고 있는 버전들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pip install을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r requirements.txt를 하시면은 이제 거기 아까 버전, 올라왔던 wk 3.2라는 버전에 맞춰서 이제 그 모듈을 찾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해킹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언제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요 내용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카카오톡 우리 그 모이해킹 쪽에 있는 어떤 채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공학적인 기법은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의미를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이제 물리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훔쳐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의 하나로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제가 사회공학적 기법 같은 경우에 책이 우리 국내에 어떤 번역책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떤 책이냐면은 요 책이죠. S24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사회공학 사회공학과 휴먼 해킹이라는 요 책이죠. 요 책이면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더 아트 오브 그 휴먼 해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은 실제로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socialengineer.org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은 뭐다 그러네요. 좀 다른 것 같네요. 지금 페이지는요. 예, 저도 한동안 안 들어갔는데 좀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사례들을 보면은 좀 재밌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USB를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어떤 봉투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어떤 중요한 문서와 중요한 그 USB 안에 있는 그런 정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봉투를 이제 화장실에다 놓으면은 누군가 그 직원 사람들이 들고 와서 그 봉투에 있는 USB가 궁금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제 꽂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US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토론 관련해서 그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언제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저희들이 보안의식 진단이라는 그 활동이 있습니다. 예, 금융권을 포함해가지고 각각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기업 쪽에서도 이 보안의식 진단들을 합니다. 뭐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보안 활동의 하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의식 진단을 할 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들을 보통 하냐면은 이제 메일에다가 악성코드 첨부 파일을 두거나 아니면은 메일에 피싱 페이지 유도를 하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거의 대부분 요거 두 개 안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일 쪽에다가 피싱 사이트로 유도를 그 다른 사이트죠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첨부 파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첨부 파일을 하거나 피싱 페이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하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를 좀 재밌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그 카드 결제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개인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봐라 그러한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빕스 같은 경우들 뭐 할인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요거를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수사열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예제로 이런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요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조금 이제 배치 파일 형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DOC 파일 아니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매크로를 포함을 해가지고 악성코드 형태처럼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정보들을 이제 악성 서버 쪽에 넘어오면은 아 이 직원들은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까지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부서마다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보안의식 진단 쪽에서 저희들이 사회공학적인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내부 모이킹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스푸핑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책에 볼 때 이제 스푸핑 공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페이지에다가 강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강제 이동한 페이지에 이제 어떠한 피싱 사이트나 페이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넣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사실 요거를 개인 사용자들 직원들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네트워크가 완전 장애 나면은 그냥 네트워크 장애 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 패스워드 넣었다고 해서 그게 피싱 사이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스푸킹 공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잠깐 이렇게 좀 하다가 지금 거의 이제 중단이 됐죠. 이런 활동들은요. 거의 보안의식 진단에 이제 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정말로 물리적인 해킹 같은 경우들. 물리적인 해킹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사무실 같은 데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무선 AP를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잘 이렇게 기획들을 해야겠죠. 이거를 섣불리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기획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무에다가 사회공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할 때는 항상 좋은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하는 이런 수사열 PC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그냥 여러 가지 구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수샤열 PC라는 그 파이썬 도구를 실행을 하면은
초기에 이제 ng-log이라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버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do you agree to use this tool? 예. 우리가 항상 앞에서 저도 이야기했듯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교육 목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드아이, 그 다음에 GitHub,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택 오버플로어,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페이지, 트위터, 이런 페이지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페이지 피싱이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 요거는 사용자가 조금 관여를 해서 만드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페이지 피싱을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외부에서 유도할 수 있는 페이지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그냥 로컬호스트로 할 수 있는 페이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한테는 요 페이지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칼리 리눅스가 여기서 실행했던 요거, 뭐 칼리 리눅스뿐만 아니고 요거 환경을 구성한 곳이 나중에 이제 브릿지로 외부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면은 요 페이지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주게 만든 거나 아니면 요 페이지로 강제 이동해 가지고 페이스북처럼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칼리 리눅스 안에서 안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테스트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기능이요.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BEF 예, BEF라는 도구가 또 프레임워크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은 예,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은 저도 이런 입력 페이지가 이게 이런 게 있었나라고 했는데 실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면은 요거를 이제 완전히 이 지금 페이지를 이렇게 완전히 복사를 했듯이 이렇게 나오죠. 예, 복사를 한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뭐가 변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는데 하도 페이스북을 오래 전에 가입을 해서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페이지는 요거고 금방 페이스북 페이지는 또 거의 비슷한 페이지 로그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페이지라면은 이렇게 쓰게 test.zip 이런 페이지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입력을 하면은 이제 칼리디눅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facebook.com이라는 페이지로 이렇게 리덕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페이지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쓸까요? 이런 페이지도 여기서도 입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예, first day 뭐 오케이 예, 썼죠. 예, 크리에이트는 현재 보면은 registry 정보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크리에이트 쪽은 예, 그렇죠? 있나요? 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크리에이트를 할 때 했던 정보들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예, 등록이 되고 요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가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kit.txt는 예, 아무것도 없고요. 그 로그인 페이지 금방 서버가 만들어지면서 만든 그냥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장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기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저런 건지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사이럴 PC라는 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공학적인 기법들을 이야기할 겸 같이 이런 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BF라는 것을 이쪽 그 칼리니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리즈별로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